전에는 그 오링되고 비행기 시간까지 랜드마크 호텔 응접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카지노 앞에 응접실. 거기 폐전병들이 밤에 밤부터 해서 소파에 예, 누워 있거든요. 쳐져 있고요. 그 오전 11시부터 새벽까지 비행기 시간까지 있을 수 있는 곳. 제가 예, 단연간의 연구 결과 예, 최고의 장소는 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여기 스튜디오 시티 일명 스시 예, 스시 응접실입니다. 스시 응접실에 오시면은 예, 의자들이 있는데요. 예, 편한 고급진 그 의자가 아주 고급져요. 예, 고급지죠. 예, 아, 딱 좋아요. 아주 그 장시간 쉬기 딱 좋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누구 하나 예,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예, 눈치도 안 보고 마치 체크인을 기다리는 것 마냥 예, 여기 편하게 쉬실 수 있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편하진 않죠. 이쪽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로 체크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 의자가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기를 하다가 인터넷을 보시면서 예, 와이파이 다 되고요. 그 여기서 기다리시다가 예, 배가 고파지면 오링됐는데 어떡하냐. 예, 여기 보이는 카지노로 들어가시면은 예, 스시 카지노에 들어가시면은 예, 빵과 그 음료수 온갖 음료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맥주도 주거든요. 제가 맥주 먹을 때는 항상 두 잔씩 먹습니다. 예,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렇게 주문을 해서 안에서 드시고 예, 여기 안락한 의자에서 소파에서 예, 대기를 하시면은 오링되고도 지옥은 아닐 겁니다 아마. 예, 그럼 이상 그 오링된 후 비행기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릴까에 대해서 마카오 한달 살기 홀짝이었습니다.